베트남에 이런 말 있어요. 건터 여성이 이쁘다. 어, 저기 실장님 아닌가요? 어디요? 어, 나하고 진짜 비슷하네. 그러네. 뭐, 베트남도 그렇고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네. 너무 좋으세요. 아. 뭐니뭐니 해도 아내가 저를 좋아해 주니까 최고죠. 국제결혼이 잘 돼서 다들 행복하게 살면은 감사할 거예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시장님, 이렇게 결혼 사업이 항상 잘 되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 혹시 힘들었 어떤 경험도 있으신지 궁금해요. 그건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네. 아무래도 처음 할 때는 홍보가 미약하니까 고객이 있어야 저희가 어떤 일을 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베트남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준비를 다 해놓고 한국에서 영업을 시작했는데 코로나 2년은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그 과정이 힘들었고 우리나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많이 국제결혼을 못하고 계세요. 코로나 2년을 우리 자영업자분들은 버티기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게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여력이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운전직에 네. 계신 분들 택시, 버스, 트럭, 뭐 덤프트럭, 무슨 컨테이너, 뭐 레밍콘차, 무슨 특수차 이런 모든 운전직에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여성을 만날 기가 쉽지가 않대요. 운전직에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국제결혼을 많이 들어가세요. 그리고 또 버스 일을 하시는 분들은 소개를 많이 해줘요. 버스는 직장 생활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개인 택시라든지 일반 트럭 운전하는 분들은 누구를 소개해주는 일이 낮은데 버스 직종에 있는 분들은 주변 사람을 소개해주는 확률이 높아요. 직장 동료가 있으니까. 버스 회사에서 한 분이 이제 실장님 통해서 국제결혼을 하면 다른 분들도 막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실장님은 버스 기사님들이 고객으로 왔을 때 제일 행복하시겠네요.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은 안 하는데요. 일단은 그런 걸 이제 제가 알고는 있죠. 그렇다고 더 그분한테 제가 이제 뭐 친절을 베푸고 더 집중하는 건 아니고 저는 그냥 모든 저한테 부탁해주는 신랑님들은 저한테 똑같이 VIP입니다. 실장님은 통역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다가 다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처음 만났을 때 우리 담배는요 노란 머리였어요. 담배님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름이 뭐 담비였어요? 원래 의미는 비가 내리는 단비. 근데 이것이 약간 해석이 잘못돼가지고 동물 단비가 돼버렸어. 가끔 가다가 우리 신랑님들 이렇게 물어봐요. 손담비의 단비냐고. 오빠 미쳤어. 미쳤어. 담비는요 한국 노래를 잘해요. 담비야 너 그거 한 번만 해봐. 사랑의 배터리. 오케이.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되나봐요. 와. 짜짜. 우리 루비도 한국 노래 할 수 있어요. 루비 너도 그러면 루비님은 어떻게 하시다가 만나요? 루비는 제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소개를 시켜줬어요. 루비를 처음 만날 때 제 친구가 그랬어요. 오빠 뚱뚱한 여자 올 거야. 정말 뚱뚱한 여자가 왔었어요. 그때보다는 그때는 아마 지금 아마 10kg? 그 정도야? 지금 10kg 빠져가지고 이뻐진 거예요. 어, 10kg 빠졌다고 하셨는데 실례지만 지금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몸무게 52. 오. 그때는 완전 실패했어요. 동글동글. 동글동글해. 그럼 루비님의 이름이 루비가 된 계기가 뭐예요? 가명이죠. 베트남 이름은 마이예요. 신랑님들이 부르기도 편안하고. 그래서 우리 통역들은 한국 이름들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혜진이도 신랑님들이 부를 수 있게 편하게 이름을 만든 거죠. 제가 처음에 만난 친구는 담비, 네. 두 번째가 혜진. 우리 혜진이도 통역 일을 하고 있었고 담비가 소개시켜줬죠. 그러면 그렇죠. 담비님이랑 혜진님이랑 원래 친구 사이였던 거예요? 친구예요. 친한은 빼드는데 친구입니다. 중학교 동창이에요. 그럼 루비님만 다른 데서 오신 거네요? 네, 저는 혼자 남쪽에서 여기 왔어요. 베트남에 이런 말이 있어요. 건터 여성이 이쁘다. 베트남은 건터가 이쁜 여자가 많다. 건터가 뭐예요? 도시명. 아, 건터 분이신 거예요? 네. 그렇죠. 맞지요, 오빠? 아니 오빠가 너밖에 못 봐가지고. 아니지. 거짓말이라고. 오빠 알봉 알봉 여자 더 이쁘죠. 동거에. 동조이란 말이 맞아요요. 맞아요 이러는 거야. 아 이제 한국에서 이제 마지막 저녁 식사네요. 어 그러네요. 제가 우리 PD님하고 갈치조림 좀 같이 먹고 싶어서. 아, 여기 갈치조림 맛있더라고요. 네 맛있죠. 괜찮죠. 어 저도. 한 번 더 먹고 싶어요. 들어오세요.
담비님이랑 혜진님은 아이가 있고 루비님은 아이가 없잖아요. 없어요. 남편도 없잖아요 아직. 지금 일하시는 게 엄청 바쁘실 텐데 네. 연애는 언제 해요? 연애하고 있는데. 아 하고 있나요? 아 죄송. 아 베트남에서 만난 분이시죠? 네. 쉬는 날이 언제 언제예요? 보통 쉬는 날은 화수목 주말은 거의 그냥 가인 하러 가요. 그러면 화수목을 목에 주로 이제 남자친구분 만나시는 거네요? 만약에 시간은 이틀이나 3일이나 되면 그 가족 만나서 친구도 만나서 이렇게 해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30살이요. 결혼은 언제 하실 거예요? 아직 생각 없어요. 아직도 재밌게 살고 있어서. 아 재밌게 살고 있어서. 부담하는 게 무서워서. 아니야 결혼하고 나서 더 재밌어. 결혼... 아니야 무서워. 책임감도 많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어차피 책임감 가져가. 먼저 인지 가져가면 나중에 편해. 늦게 가면 나중에 책임은 오래 가. 그럴까? 그래. 여기는 어디예요? 우리 이제 호프집 네. 왔어요. 여기는 옥상 호프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어, 저기 실장님 아닌가요? 어디요? 어, 나하고 진짜 비슷하네. 그러네. 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근데 좀 비슷해 보긴 한다. 셀럽님들이 이렇게 요청이 많은 경우에 여러 명이 한꺼번에 와서 같이 다니기도 하나요? 대다수 회사들은요 신랑님들을 여러 명을 같이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내가 혼자서 두 명, 세 명, 네 명 같이 행사를 진행하면 암만 해도 비용의 절감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저도 신랑님을 두 번까지는 같이 합니다. 네. 그런데 그때 한 신랑님은 키가 엄청 컸고 한 신랑님은 키가 굉장히 작으셨어요. 그럼 키 작은 신랑님이 너무 불편해 하시는 거야. 비교가 되니까. 그렇죠. 신랑님들이 국제결혼을 하러 오셨는데 저는 눈치 보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신랑님들이 베트남에 오셨는데 내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내가 어떤 남자와 같이 있으면 그 남자가 주인공? 나는 조연이 될 수 있어요. 신랑님들이 주인공인데 조연이 될 수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두 분이 주인공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전 그렇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신랑님 두 분이 오면 한 신랑님은 우리 혜진이가 담당을 하고 한 신랑님은 루비가 담당하고 담비하고 저거는 왔다 갔다 해서 저희가 옆에서 도움을 주고 서포트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내가 어떤 신랑님들하고 있으면 같이 뭐 술 먹고 뭐 이런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신랑님이 다섯 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최고 잘생긴 남자, 최고 조건 좋은 남자들은 여유롭게 재밌게 놀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다섯 명 중에 다섯 번째야. 그 신랑님은 불편합니다. 저는 우리 고객님들을 베트남까지 와서 그렇게 불편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저랑 좀 비슷한 일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그렇죠. 주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예. 맞나요? 웃어! 넌 웃으면 돼. 어, 하여튼 아니지. 그래 알았어. 지금은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통영 세 명이 다 같이 게임하려고 그래요. 이기는 사람은 다 같이 가는 거지. 그렇지 한 사람이. 뭐, 무슨 게임이에요? 맥주를 누가 이 빨대로 빨리 마시냐. 일단 남점 줘. 어 일단 언니 줄게. 너 둘이서 같이. 아 근데 이거 액수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커졌어요. 원래 이렇게 해요. 안으로 좀 들어오고. 저 여기 반치 조금 먹은 거 같은데. 먹었어. 조금 먹은 거 같은데. 맞아. 오, 담비가 최고 빨라. 담비가 최고 빨라. 담비가 최고 빠르다. 담비야 노력해. 혜진이가 오, 혜진이 1등. 이겼다. 혜진이가 1등이야. 이겼다. 이겼다. 신랑님 들어오세요. 진짜. 쇼핑 잘하고 오셨어요? 신랑님 정말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행복하세요. 애기들이랑 같이 거기 있었어요. 아. 맞지 네. 거기 크니까. 실 거고요. 신랑님 제가 들으니까 신부님은 신랑님하고 신부 집에 가서 놀고 싶은가 봐요. 오늘 들어보니까 괜찮으세요? 오늘 손님들이 별로 못 와서 화요일 저녁에 다 모이기로 했다고.
그럼 너는 신마하고 설명해봐. 넌 이제 신마하고 네가 충분히 얘기를 해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촬영해 보셨는데 네. 신랑님이 보고 나도 국제 결혼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네.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 베트남도 그렇고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네. 너무 좋으세요. 아 부모님들이 너무 좋고 다 환영해주고 네,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니 뭐니 해도 아내가 저를 좋아해주니까 최고죠. 걱정하셨던 모든 것들 다 잘 해결되신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실장님한테 한마디 해주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국제결혼이 잘 돼서 다들 행복하게 살면은 감사할 거예요. 저의 반사도 네. 신랑님 부모님 행복하게 사세요. 네, 행복하게 사세요. 안녕히 가세요. 저희는 이제 일 다 끝났어요. 혜진님 고생하셨어요. 네, 우리 갈게요. 네. 혜진님은 먼저 가셨네요. 남편 보고 싶고 아들 두 명이 있어서 네. 아들들 보고 싶어서 빨리 갔어요. 진짜 혜진이가 너무 일찍 가려고 그런다. 한 달에 일주일 정도밖에 안 계시다고 하니까. 시장님 드디어 마지막 날이네요. 서운하네요. 내일 우리 신랑 신부님 하롬메이로 여행 가시는데 우리 PD님도 같이 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러게요. 아쉽게도 저는 네. 서울로 돌아가야 되고 네, 우리 실장님 진짜 3일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PD님도 저희들 따라다니시면서 국제결혼을 소개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는 찍는 내내 진짜로 예. 재밌었고 베트남 처음 오는 거다 보니까 예. 많은 거 구경시켜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통역들이 그래도 열심히 일한다는 거 좀 느끼실 수 있었죠. 아, 진짜요? 열심히 그렇죠. 네. 아마 우리 PD님이 타 회사 통역들을 못 보셔서 그런데 우리 통역들은 진짜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이에요.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까요? 네. 이 업을 저 혼자 다 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이 국제결혼 업에 관심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국제결혼 회사를 창업을 원하시는 분 이런 데 관심이 있는 분이 연락 주신다면 제가 그분한테 제 노하우를 가르쳐 드리고 같이 일할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이 업을 좀 같이 할 수 있는 분이시라면 손을 잡고 일을 해보고 싶어요. 실장님 앞으로 목표가 있으시다면 저로 인해서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들이 행복한 가정 이로 살기를 바라고 아기를 낳는 거 그거 하나 제가 보람이에요. 대한민국 출산율을 많이 걱정하시나 보네요. 그렇죠. 제가 한 역할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여성들은 결혼하면 애를 낳아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시간이 돼서 비행기 타러 가보겠습니다. 예, 우리 PD님 밤 비행기라 좀 힘드실 거예요. 원래 제가 하는 일이 그런데요, 뭐. 이번에 오셔서 좋은 추억 담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실장님, 앞으로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길 바라겠고 동그라미 국제결혼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일태비도 화이팅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또 만나요. 네.